자, 13강입니다. 자, 외부 비계형 브레이키스트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먼저 외부 비계형 브레이키스트 2층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 비계를 받기 위한 설비로서 보통 철제를 만듭니다. 자, 외부 비계 브래켓을 2층 이상의 위치에 설치해서 비계를 받기 위한 설비입니다. 자, 외부 비계 브래켓은 2층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 비계를 받기 위한 설비입니다. 두 번째, 사용 위치에 따른 외부 브래켓의 종류입니다. 슬래브용 브래킷, 발코니용 브래킷.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 위치에 따른 외부 브래킷 종류로는 슬래브형, 발코니용 두개 있고요. 자, 측벽용. 측벽용 브래킷 및 기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길이는 고정형이 있고요. 이게 L, H. 자, 이 L은 900에서 1200mm고, 높이는 900mm 이상입니다. 자, 축병용 브래켓 및 기준입니다. 자, 네 번째. 설치 기준입니다. 첫 번째, 브래킷 설치 간격은 수평 방향으로 1.5에서 1.8m 이내로 합니다. 용도별로 적절한 브래킷을 설치하고요. 지지 보수대는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합니다. 다섯 번째, 수시로 앵커 볼트 지지 마찰판 조임 상태 등에 따라 점검. 또한 측벽 부위의 브래켓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브래켓
고정을 위한 간통형 폼타입 구멍은 브래켓 철거 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 후에 시멘트 모르타로 마감입니다. 자, 15층 이하는 2층과 9층에 설치하고요. 25층 이하는 2층, 10층, 18층에 설치합니다. 자, 설치 기준은 브래켓 설치 간격은 수평 방향 1.에서 1.8m 이내입니다. 자, 용도별로 적절한 브래켓 설치해야 되고요. 지지 보수대는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합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설치했다. 자, 수시로 앵커 볼트 지지 마찰간의 조임 상태 등에 따라 점검하고요. 측벽 부위에 브라켓을 작업에 설치한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자, 브레이크 고정을 위해서 간통형 폼타입 구멍을 브라켓 설치 후에 하자가 없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하고 시멘트 모르터를 마감합니다. 15층 이하는 2층과 9층, 25층 이하는 2층, 10층, 18층에 설치합니다. 자, 외부 비계형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개요 2층 이상 위치에 설치하여 비계를 받기 위한 설비입니다. 측벽 브레이크에서 이렇고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베스트 오월 나태입니다. 감사합니다.